주택 시장은 25년 상반기까지 먹을 거 없는 시장입니다. 준천주공이 24년 말에 입주하는데 입주 기간 3개월 주죠, 통상. 그럼 25년 3월달까지일 거예요. 근데 25년 3월달까지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냐? 의외로 많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분양하는 거 최근에 뭐 구이동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. 청담, 느엘 뭐 해가지고 강남도 많아요. 입주 물량이. 25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실 때 대체 주택시장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얼마를 벌려고 20억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는 건 안정적이어서 사시는 건 이해합니다. 주택도 그렇습니다.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해봐야 그 약간의 진폭이 있을 뿐 안정적이잖아요. 근데 돈이 되지는 않는 거죠. 주택은 이제부터 주식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주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대 수익률 좀 높은 걸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투자 시장은 이제는 아닙니다. 굳이 아파트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고 상담해드린 분도 있는데 거주하시는 거하고 투자하시는 걸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월세 사셔야 돼요. 이제부터 부자 되시려면.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월세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. 실제로 내 자본, 전세를 10억씩 주고 들어가 전세 살고 있으면 뭐예요? 자본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. 1억에 저기 한 200만 원짜리 월세 사시고요. 9억 가지고요. 돈 되는 데가 투자하는 겁니다. 그게 투자다 마인드예요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제발 그 살고 싶은 데 가서 사셔도 돼요. 뭐 동탄 가서 사셔도 되고 괜찮아요. 괜찮은데 투자는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분당 가서 살고 저기 동탄 가서 살고 새 아파트 가서 사시란 말이지. 월세로 전세로. 하지만 집은 어디다 산다? 서울에다 살아. 그래야 리스크가 없다. 까딱 잘못해서 지금처럼 집값 떨어진 시기에 떨어지면 뭐 강남이 먼저 떨어지지 않잖아요. 그러면 떨어질 때 동탄 가서 살다가 요즘에 뭐 막 꼭지에 막 10억짜리 샀다가 6억 떨어지면 4년 동안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거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.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프다. 내가 부자 되는 시간이 그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실거주하고 투자는 좀 구별해서 주택 투자 하시는 분들은. 그리고 주택 투자는 지금부터 장기 투자 아닙니다. 한 3년? 길면 5년. 이 정도로 움직이셔야 됩니다. 주식은 그 아침에 샀다가 10분 전에 샀다가 10분 후에도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근데 주택은 일단 또 깔고 앉기 시작하면 10년은 버티시잖아요. 그게 투자는 아니죠. 특히 분당 사시는 분 없죠. 분당 사시는 분들 저 싫어하니까. 근데 분당 사시는 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2006년, 7년에 그 서현역에 있는 시범 한양 아파트 12억, 13억 했던 거 제가 유튜브 가끔 얘기하죠. 지금 또 그래요, 지금. 그 작년에 한참 15억 됐을 때 그냥 팔고 나오시라니까 아, 더 오를 것 같아. 뭐 신도시 특별법 만들면 막 더 오르지 않겠어요. 그래서 계신 분 아직도 있어요. 근데 요즘에 좀 빠져가지고 또 12억, 13억 됐다고 못 팔고 또 계신 분 있고. 그때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, 사실은.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제 PF입니다. 그 PF 시장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? 10억 넘기기도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 중론이에요. 워낙 지금 정부에서 25조 펀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자를 대납해주는 효과를 지금 버티고 있는데 총선 전 쉽지 않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금융에서 지금 강력히 요구하는 게 금리 인하예요. 그래서 총선 전에 터지지 않으려면 금리를 내려주세요라는 게 지금 그 대세입니다. 상당히 어렵습니다. 상당히 어렵고 아까 이제 지금 앞에 계신 저희 그 투자자분 말씀드렸는데 뭐 건설사가 뭐 한 500개 부도났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. 그 500개는 그 2천이 안에 드는 건설사들이 그런 거고요. 우리나라 건설사 2만 개 넘습니다. 근데 전문 건설업체 포함해서 난 게 상반기에만 1,200개 부도났어요. 폐업한 건설사만.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. 내년 상반기가 더 문제인데, 그 일반인들은 사실 저게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데 저게 이제 금융권으로 이 파급되면 상당한 충격은 있습니다.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요.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상황은 안 되는 게 맞죠. 왜 남일이라고 생각해도 저거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야 되니까
그런 의미에서도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내년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 이외에 아주 우량한 지역 외에는 뭐 아파트 청약도 그렇고 좀 기다려보세요. 내년에 주택 쪽은 일단은 규제, 정책, 세제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거, 저거는 안 하고는 못 버틸 것 같아요. 그 대출 규제.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안 하고 있는 거 있죠. 저 DSR의 전세 대출을 는다라고 하면 주택시장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. 저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. 뭐 스트레스 DSR이라고 뭐 표현은 하던데 저 지금 전세대출 규제가 들어오면 세입자가 다운사이징 안 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. 이제는 쉽지 않거든요. 전세도 사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시잖아요. 이자를 낼 수 있는지를 실제로 은행에서 이제는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.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안 했어요. 예를 들면 5억을 대출을 받는데 5% 받는다. 5.25% 200만 원 정도 대출 이자 내신단 말이에요. 근데 이분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안 봤어요. 전세대출만. 그런데 이제부터 본다고 하면 복잡합니다. 뭐 요즘 신혼부부 해가지고 최근에 뭐 25조 정책목이지죠?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 없습니다, 특별히. 젊은 분들한테 그 5억 대출해주면 뭐 할 거야? 연봉 3천짜리한테 그 5억 대출해주면 이자도 못 갚는데 거기다가 내년 또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뭐 금융권에 20, 30% 실업자 배출되고요. 소비 지금 좀 줄고요. 막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내년 상황 녹록하지는 않습니다.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. 뭐 특례보금자리 그거 한 45조였다가 한 40조 정도 풀면서 중소형들 가격대로 보면 10억대 이하가 좀 거래가 되면서 주택 경기를 살려낸 효과가 있긴 했는데 그것도 끝났고 신혼부부들 뭐 25조 정도 지원해가지고 한다고 한들 저 DSR 넣으면 어렵다. 정책 실거주무 폐지 전까지 어려운데 풀어주겠죠. 내년 5월에 풀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여기 빨간당 파란당 둘 다 욕먹기 싫잖아요. 네, 적절하게 협의 봐서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세제 개편 저는 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상가주택, 다가구, 다세대 뭐 이런 그 반근생 건물, 주택이 들어있는 건물들이 거의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.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은. 주택시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택시장 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아까 PF 문제나 이게 터져버리면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황도 벌어져요. 미분양뿐만 아니고 뭐 기존에 분양받았던 분들도 입주를 못하는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전체적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저 세제 개편이나 저런 부분들도 좀 그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총선 끝나야 될 거라 내년 상반기는 제가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. 시장은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